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두피에 흉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흉터에는 모발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때 생긴 땜빵을 어떻게 커버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두피 흉터를 치료하는 데는 안녕하십니까? 뉴헤어 부산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두피에 흉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넘어지셨다든지 어디 부딪히시면서 찢어지는 경우가 제일 흔하겠죠? 드물지만 뇌 수술을 받으시면서 두피를 크게 절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상처가 완벽히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 적지 않은 케이스가 흉터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흉터에는 모발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때 생긴 땜빵을 어떻게 커버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그런데 요즘 타투샵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제게 이렇게 생긴 두피 흉터 SMP 그러니까 두피 문신을 해서 커버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피 문신은 두피에 생긴 흉터를 커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차선책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피 흉터에 SMP를 하는 것이 굉장히 고난이도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SMP를 받으신 분들 중에 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두피가 그냥 시커멓게 색칠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 본 적 있으실까요? 이게 초보 타투이스트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색소를 적절한 깊이에 주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색소 번짐 현상입니다. 두피 문신을 잘하기 위해서는 색소를 너무 깊지도 너무 얕지도 않게 잘 주입해야 되는데요, 너무 얕게 주입하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립니다. 반대로 너무 깊게 주입하면 색소가 한 곳에 모여있지 않고 푹 퍼져버리게 되죠. 마치 구름처럼 번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전 앙드레 김 선생님을 떠올리시면 대충 비슷한 느낌이 돼버리는 거죠. 그나마 정상 두피는 두께도 굉장히 균일한 편이고 특성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적정 깊이를 찾아내는 게 상당히 쉽습니다. 문제는 두피 흉터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흉터가 뭐 때문에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이 두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이 봉합을 해주셨냐에 따라서도 완전히 두께와 특성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점 하나는 멀쩡하게 찍혔는데 바로 옆에 찍은 점은 완전히 푹 퍼져서 구름처럼 번져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정상 두피에 비해서 이런 번짐 부작용이 굉장히 쉽게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뉴헤어 부산의원은 두피 흉터를 치료하는 데는 모발이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여러분들께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두피에 단순히 점이 찍혀 있는 것과 실제로 모발이 자라는 것, 이 둘 사이의 만족감은 1대1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또한 여러 연구에서 모낭세포에 붙어있는 줄기세포가 두피 흉터로 전달이 되면 그 줄기세포가 흉터 조직 자체를 정상 조직으로 바꾼다 이런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흉터를 가려줄 뿐만 아니라 흉터의 그 특성, 색깔이 허옇다든지 굉장히 단단하다든지 그런 이질적인 특성을 정상 피부에 가깝도록 바꿔주는 것이죠. 그런데 흉터에 모발이식을 하면 생착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정말 이식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일부 맞는 말입니다. 나무를 심을 때 비옥한 부드러운 흙에 심는 것보단 자갈과 콘크리트 같은 것들이 마구 섞여있는 땅에 심는 게 당연히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 나무를 누가 심었는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심으면 뭐 물이라든지 양분이 충분해서 나무가 먹고 살 수 있겠네 라는 판단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라는 것이죠. 모발이식 역시 정확히 그렇습니다. 흉터라고 해서 모두 모낭이 생착할 수 없는 그런 황량한 사막 같은 곳은 아니고요, 깊이가 얕고 그리고 그 주변 조직이 충분히 남아있다면 얼마든지 생착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의사라면 어떤 부위가 그런 부위인지 어떤 부위가 그렇지 않은지 수술 과정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실 사진은 제가 두피 흉터를 모발이식으로 치료해드린 사례입니다. 두피 흉터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두 번이나 절제술을 받으신 분이신데요, 보시다시피 별다른 효과는 없으셨던 것 같죠?
고무줄을 여러 번 당기면 당길수록 끊어져 버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두피에도 탄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제술이 반복될수록 성공 확률이 더욱더 떨어져만 갑니다. 그럴 때 모발이식이 훨씬 더 성공률이 높은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수술 과정에서 이분의 흉터는 그 깊이가 충분히 얕고 그리고 혈관층이 아래쪽에 충분히 발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낮지 않은 밀도로 중간 정도의 밀도로 제가 모발 방향에 완벽하게 맞춰서 이식을 해드렸고요.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은 12일차 사진입니다. 머리카락이 좀 길어 나오니까 아 이분이 가마 부위에 흉터가 생기셨던 거구나 여러분들도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존 가마의 급격하게 변하는 모발 방향에 맞춰서 한모 한모 정성껏 이식을 해드렸습니다. 이분은 앞으로 다가올 암흑기가 지나고 나면 3개월 차부터 새싹처럼 이식 모들이 자라 올라오게 되실 거고요. 6개월 정도 지나면 내가 두피에 흉터가 있었나? 본인도 긴가민가 해지시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 원장이었습니다.